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뭔가 종교와는 상관이 없이 방생 그리고 평화 이런 느낌 때문에 낚시를 좀 자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낚싯대 가지고 계시죠? 싸게는 2만원대부터 비싸게는 200만원, 300만원에 호가하는 그런 낚싯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낚싯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2만원대 낚싯대와 200만원대 낚싯대는 왜 이토록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 첫 번째는 바로 낚싯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료인 카본 성분에 따라서 낚싯대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뭐 낚싯대 몇 톤, 몇 톤의 카본을 썼다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원료인 카본에 따라서 이 낚싯대 가격이 첫 번째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메이커입니다. 비단 낚싯대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이 메이커라는 것은 이 회사의 명성, 기술력, 노하우 등에 따라서 같은 원재료를 쓰더라도 메이커를 붓고 안 붓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도장을 잘하느냐 아니면 기술을 기술력이 존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메이커 가격은 사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셋째, 바로 오늘 얘기할 주제인 밸런스입니다. 낚싯대는 밸런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민짱대 낚시, 흘림 낚시, 루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낚시가 끝이 날 때까지 낚싯대를 들고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받는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형 낚싯대일수록 밸런스가 좀 덜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가볍지만 낚싯대가 몸에 주는 피로도는 가벼운 낚싯대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 무거운 낚싯대가 더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보셨을 때 밸런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내 저렴한 낚싯대도 최고급 낚싯대처럼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작정하고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낚싯대 밸런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첫 번째는 편납인데요. 납은 아니고 주석으로 된 제품입니다. 친환경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중국산이네요. 역시 주석 이렇게 돌돌 말아서 쓸 수 있는 무게추 역할을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수축 튜브인데요. 열 변형으로 해서 열 수축 튜브를 해도 상관이 없고 저는 뭐 이게 편해서 이걸로 했습니다. 실리콘 수축 튜브를 하나 준비했고 그 다음에 택배 박스입니다. 이 무게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다가 신문지를 넣어서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낚싯대를 끼울 수 있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담배꽁초가 자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잡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간단한 도구로 낚싯대를 튜닝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낚싯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밸런스 축을 이동시켜서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here we go.